무엇보다도 나는 내 이야기에서 외계인이라는 캐릭터를 어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우리 사과는 미니언의 창시자인 페레이라에게 전해집니다. 아무도 중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레이라 씨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내 재료의 일러스트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를 도달하지만 나는 결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훨씬 더 나빠요. 그는 내 메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졌고 유명인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나는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페레이라 씨가 이 짧은 이야기를 보길 바랍니다. 금요일 밤에는 항상 좋은 영화를 좋아하며 나는 자매 중 한 사람이 만화 영화를 보도록 초청받았다. 만화 영화를 볼 때 나는 많은 재미와 의미심장 한 시간을 보냈다. 이 영화는 새로운 창조물에 대한 내 마음을 열었다.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라는 캐릭터와 결합하여 어린이도 내 허구의 이야기 중 두 가지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잉카의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는 그의 전기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된 약간의 아이를 지녔을 것입니다. 현재의 마스코트는 이색 스페인어 코커이고 그 몇 년 전 저는 자유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문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가 내 머리에 토지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빗자루 덕분에 나는 아직도 어린 시절 책을 읽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매표소를 채우는 인물들을 존경하고 이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상상 속에서 태어났다. 나는 너에게 선물을 보냈다. 아이가 미니언을 만날 때 음모 이론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구는 끝이 났다. 외계인이 만든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종은 두 종뿐이었다. 지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존재들에 의해 침략당했고 이들은 숨겨져 있었고 강력한 국가들의 보호 아래 있었다. 그들의 악의적인 실험을 위해 인간과 미니언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있기 훨씬 전에 이들 미니언들은 침입하는 종들에게 먹이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하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구가 황폐화된 후에도 생존한 인간들도 미니언에 의해 파헤쳐진 동굴 아래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생존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두 그룹 모두 항상 거의 먹을 수 없는 작은 음식에 대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니언 식민지의 머리인 미니언 케빈, 미니언 칼러니의 머리인 미니언 케빈. 미니언 케빈은 다소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캐릭터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면서 케빈은 그 책의 페이지 라인에 숨겨진 차일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비밀이 있었고 케빈은 그것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식민지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의 발견을 이해하게 됩니다. 케빈은 차일드, 케빈을 찾기 위해 북아메리카로 여행하기로 결정하고 작은 그룹은 식민지에 작별 인사를 하고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수일간 지하 여행을 하다가 바다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 대서양을 건너며 차일드, 더러운 냄새가 나는 옛날 광산에서 냄새 맡고 그의 주인의 다리에 앉아서 미니언 밥은 부엌에 다다르게 됩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 망치를 조심스럽게 잡고 둘 다 마비시켜 아이와 그의 주인에게 돌립니다. 지하 강이 한때 표면에 있었고 핵 폭발의 잔해가 강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지시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린이는 깨어나고 그는 미니언을 보고 놀랐고 그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어디 있느냐? 미니언이 응답하고 도움을 청하고 시간 여행을 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아이 하하하, 시간 여행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떠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하하, 아이가 눈치채지 않으면 캐스케이드를 던져버렸고 쓰러진 나뭇가지 위에 미니언이 그에게로 떨어지면서 추락합니다. 떨어지면서 눈앞에서 차원의 나선이 열립니다. 아이들은 놀랍지만 미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강둑의 가장자리에서
케빈 미니언은 팔을 벌리고 바위에 서서 햇볕을 받습니다. 태양은 어디에서 왔지 질문 매우 놀란 아이 미니언 케빈과 나머지는 그에게 접근하고 그에게 감사함으로써 스스로 맹세합니다. 아이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어린이에게 설명하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알려주고 어린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주인이 소설책을 썼다는 것을 바보 같은 이야기로 감쌌다고 설명합니다. 미니언 케빈은 자신이 있는 곳을 보게 합니다. 태양이 어깨를 태웠다는 것을 알게 된 어린이는 그것이 진짜임을 깨닫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행했다고 미니언 케빈은 지구를 구할 계획을 그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 시간에 회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자신을 지하로 옮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지하에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방문했고 그를 발견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잡지를 들고 손을 잡고 그에게 올 문제를 말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믿는다. 밥은 대통령이 읽는 잡지 표지를 읽고 케빈에게 접근하고 그의 뭔가를 속삭인다. 그는 신중하게 잡지를 보면서 듣는다. 그들은 1947년까지 라스월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미래의 시대에 많은 논쟁을 벌이는 비행 디스크를 잡을 의도가 있다.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우주선이 착륙할 때 기다리게 숨겨져 있었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망원경을 사용하여 승무원을 파괴하고 비행 디스크를 납치하여 우주선을 가지고 날씨 풍선을 교체하기 위해 떠났다. 누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누군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들은 1969년에 여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우주 비행사에게 도움을 청할 계획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 착륙이 촬영되는 곳에서 암스트롱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었을 때 자동차 운전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면 우주선에서 항해하는 것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하에 그들은 우주 비행사라고 부를 남자를 납득시킵니다. 분명히 우주선은 내부에 있을 때 지능형이었고 마음의 요청에 불이 붙었고 우주선 호기심을 호기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호기심이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마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외계인의 모든 계획을 알고 호기심은 땅을 순환시킨 모선으로 그들을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공격하기에 완벽한 날을 기다린다. 모선에 들어가서 그들의 안전회로에서 무언가를 제거하고 그것을 두드리기 쉽도록 도망치다가 발견하고 도망가다. 호기심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고 구조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옛날을 통해 자신을 수송한다. 다른 소형 트윈 선박의 레이저 빔의 결과 그들이 원하는 바 없이 모선에서 벗어나 푸른 새 영역으로 간다. 초록빛 평원에 이르러 작은 강이 교차한다. 계곡 지구는 여전히 젊고 빛난다. 호기심이 지구의 자력을 사용하여 보충되는 동안 거주자는 녹색 장을 돌아다니다가 지구가 너무 젊고 인구 공룡 중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 우주선에 도착하면 모두 던져진다. 호기심은 여전히 날 수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의 도움을 받아 무언가가 우주에서 나온다. 호기심이 바퀴로 날아간다. 거대한 짐승과 우주선이 평온함을 잃고 지구가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호기심이 떠오르고 대기를 떠난다. 그들은 지구의 중력 밖에 있을 때 푸른 구체에 접근하는 거대한 바위를 보고 지구와 충돌하고 현재의 유카탄이 될 반도의 일부를 소각한다. 푸시하는 주라기에 충돌 한두 개의 암석. 두 번째 암석은 지구와 충돌하지만 주라기에는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소행성의 충돌 후 우주선의 호기심의 풍경을 아주 다른 시간에 발견하고 막연한 추적을 시작하며 방어하는 동안 피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구는 호기심 사이의 전투의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외계인 그들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큰 힘의 무기를 사용하여 고대 문명의 큰 파괴를 일으켰고 다른 작은 우주선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불가해 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옹호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또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구는 이미 파괴될 예정이었습니다.
작은 적을 끝내자마자 새로운 위협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비행기계가 있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는 호기심보다 커졌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는 맹렬히 공격합니다. 호기심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숙련된 군사 작전에서 이 전투를 거대한 우주선으로 이깁니다. 다른 아이디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호기심 옆에 거대한 우주선을 장악했습니다. 이 새로운 우주선과 호기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라기 시대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선, 양측의 잔인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호기심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우주선이 작은 우주선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은 단지 모선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녀에게도 보호용 차폐가 되어도 된다. 호기심이 모선에 접근하는 동안 작은 적을 격퇴하고 모선에 가려고 하지 않고 소행성에 가고 싶었고 호기심이 강하게 방전되어 부상당했습니다. 소행성에 도착하면 그것으로 뛰어들며 모선은 강력한 광선을 보냅니다. 호기심과 그 승무원은 SH&N 거리고 상처를 입습니다만 그들은 계속 길을 가집니다. 호기심은 차원의 문을 열고 소행성을 잡아서 쓰러뜨립니다. 두 번째 소행성 바로 앞에 그의 계획은 이것과 충돌하지 않아야 했다. 호기심 계획은 두 번째 소행성 앞에서 차원 포털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시간에 그것을 수송하고 모선 뒤에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다. 호기심은 거의 힘이 없다. 두 번째 거대한 바위가 모선 앞에서 사라지고 다른 차원에서 다시 나타나고 호기심이 신속하게 시간 포털을 다시 활성화하고 회로를 다시 보정하고 소행성을 어머니 뒤에 배치합니다. 우주선, 바위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모선 뒤에 그것은 발견되었고 모선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기심이 어머니 선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의 다시 태클. 충격은 호기심과 그의 승무원을 위해 거의 치명적이다. 그들은 공격의 충격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비틀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푸른 구체의 사랑을 위해 그들의 마지막 한숨을 준다. 호기심은 두 번째로 땅에 뛰어든다. 그리고 거의 통제가 없는 동안, 이가을 동안 모선이 어떻게 운석에 삼켜지고 분쇄되는지 봅니다. 소행성과 모선이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 폭발하고 입자가 지구 쪽으로 향하게 되면 지구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고 호기심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노력으로 호기심이 새롭고 거대한 포털을 열었습니다. 그것에 의해 삼켜지고 그들은 다른 시간에 지구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금속과 바위의 형태로 지구의 주위에 공같이 뿌려진 가을 섞을 것이다. 호기심은 땅에 떨어지고 지구는 화염에 빠지며 호기심은 다른 시대에 떨어지고 있다. 몇 개의 암석, 모선 및 소행성의 잔여물을 동반한 승무원들은 강화를 시도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지구와 충돌하고 결정적인 바다 쪽으로 떨어지며 호기심은 발트해 물에 거의 닿지 않는 힘이 거의 없으며 결정적인 바다와 격렬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호기심을 조정합니다. 호기심은 물과 접촉하여 깊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물에 닿으면 제복을 입고 홍수가 시작되고 어깨에서 헬멧이 돋아나고 승무원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물 속에서 명령을 던지는 크라우는 승무원의 헬멧, 수중 및 당황한 승무원의 자세를 취하기 위해 재편성하며 호기심은 거대한 선박인 호기심으로부터 분리되는 동안 다시 수리되는 방법을 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말하면서 그들이 보충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배들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보고 호기심은 더 큰 물리적인 형태를 취하고 여전히 큰 배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분리되면서 승무원은 수영, 두 척의 배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큰 배가 천천히 암흑의 깊이로 잠기고 호기심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조개 껍질이 다시 빛나는 것처럼 호기심이 나아진다. 호기심이 열린다. 그의 허리가 내부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해 수영하는 동안 매우 가깝다. 호기심의 기초로부터 빛의 광선이 나오고 난파선을 흡수하고 호기심에 빠지며 이것은 호기심의 내부에 물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물을 내보낸다. 호기심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그들의 몸은 천천히 금속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표면에 거의 닿으면 큰 물에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구조물이 회전하는 동안 승리의 외침을 줍니다. 와우, 조지 루커스와 그의 스타워즈보다 좋았습니다. 끝이라고 끝났어. 그것은 모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것에 대한 기쁨으로 큰 소리로 기쁨을 표하며 자리를 떠서 기쁨을 포옹하고 우주 비행사는 그의 노란 얼굴에 키스를 하는 미니언 밥을 그의 기쁨으로 들어 올립니다. 현명한 미니언은 그의 코에 안경을 낀 채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아이도 자신의 허세 부리는 곳에서 뛰고 짖는다. 큰 배는 어떻게 된 거야? 우주 비행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바다에 묻혀서 영원히 머무를 것이고 나는 그녀와 헤어질 때 모든 회로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발견될 것인가? 그들이 묻다. 아니, 아주 원시적 인식이에 그 구조를 버렸습니다. 구조가 분해되어 거대한 산호가 될 것입니다. 발견의 순간에 그들은 발트해의 예외라고 부를 것이고 과학은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기심은 결국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뭐? 그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집에 간다. 그들이 묻다. 뭐? 저렇게 알림없이 세상이 당신의 위협을 기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에 보는 것을 즐기십시오. 호기심을 말하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푸른 하늘이 보이고 푸른 하늘이 맑은 공기가 맑은 날에는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감상하고 갑자기 초록색 필드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사막인 것을 생각했다. 그들은 말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8만 년 후에는 호기심에 호소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그는 아이의 이미지를 개척할 것이다. 거기서 스핑크스에서 어린이의 이미지를 조각한 후에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았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호기심은 나스카 평야로 간다. 산에서 우주 비행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왜 우리가 우주 비행산 112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우주 비행사인 암스트롱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시 태평양을 건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물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에 도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바위를 자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초보적인 악기들. 그들은 도착했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이스터 섬에서 좋은 환대를 즐기고 미니언의 이미지로 돌의 거상을 조각하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라운의 도움으로 어마어마한 조각을 했습니다. 호기심을 고치는 데 도움을 준 라파누이 문명의 작별 인사는 암석을 정확하게 조각하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종신론이었습니다. 섬의 머리에게 물어보십시오. 예,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응답하고 그들은 깊은 바다 파란색 이상의 독감 멀리 이제 뭐?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집 호기심에 반응합니다. 작별 인사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남은 첫 번째 것은 우주 비행사였고 그들은 녹음 스튜디오에서 바로 떠났습니다. 달 착륙 기록은 성공했습니다. 아이는 두 번째로 떠났고 청결한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같은 위치에 있던 그의 주인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의자에서 자고 마침내 미니언인데 호기심을 잃기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다들 호기심이라고 불러? 그들은 화성에 남겨진 정찰 기계의 경의를 표하여 반응합니다. 알았어. 너는 그 후보라는 호기심을 언급하고 있었어. 나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 나는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자, 이제 나는 창조주를 찾아야 해. 미니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위협을 위해 따뜻하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신입생들이 출발한 지 불과 몇 시간을 보냈고 왼쪽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일어난 갑자기 누군가가 구멍을 통해 그의 모습을 드러낸 며칠이 지났다. 케빈이 레모네이드 한 잔을 마시는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개인을 알아볼 때 놀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카카, 어떻게 찾았습니까? 보자. 너희 모두가 나를 방문한 후에 나는 불확실성으로 남겨져 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이 터널들은 나를 사막으로 데려갔다. 나는 너를 기다렸다. 몇 시간 후, 별이 하늘에서 나왔다. 보지 못하게 숨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선이 문을 열었을 때 우주선이었습니다. 회색으로 된 개인 옷차림이 그 내부에서 나왔다. 그는 사방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를 찾거나 밀가루 반죽을 위한 망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머리 위로 그를 때렸다. 나는 배에 들어갔다. 한 번 안으로 들어갔다 다치고 날기 시작했다. 나르는 기계가 전 세계로 끌려갔습니다. 대도시에서 나르는 디스크가 멈추었고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개인은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는다. 나는 이 크라운 중 하나를 사용한다. 나는 우주선 속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머리 위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가 미안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갑자기 배가 그 문을 닫았고 그는 배의 무한대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많은 장소에 데려갔다. 내가 스타워즈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그 남자가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나에게 물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헤라클레스 기둥은 대서양을 훨씬 넘어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에게 나의 출생 증명서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나와 함께 가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플라톤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내 이름은 플라톤. 우주선은 많은 기둥이 있는 도시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남겨뒀고 내가 데려온 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착륙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버튼을 눌렀다는 생각이 든다. 날씨가 오면 배가 사막에서 추락했기 때문이다. 풍선. 그것은 엔진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터널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나를 인도했다. 잘 가. 나의 아내는 나를 기다린다. 그녀는 내가 욕실에 갔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나에게 묻기 위해 가고 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욕실에 나쁜 모습이 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은퇴하고 대통령 그런 다음 그루그루는 시스템과 경제에 대해 불평을 표시했다. 나는 과거에 가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타임머신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케빈과 다른 미니언즈은 말을 듣고 말랜 밀가루를 반죽하여 그를 따라갔다. 어쩌면 그를 하지 않겠다고 설득하거나 아마 어린이와 우주 비행사처럼 마비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이야기의 끝. 너 모두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찾길 바래. 너라면 나한테 엄지 손가락을 줘. 감사.